자, 이제 탈락자와 조금 더 상위 레벨인 와일드카드 결정전 4강전 진출자가 가려지겠습니다.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4강, 네 자리 중에 세 자리가 탔습니다.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 8강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습니다. 거기서 남은 선수에 의해서 강민, 송병구, 연보성 그리고 이 선수가 바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전자는 바로 서지훈 선수와 박성훈 선수가 되겠는데, 이 두 선수의 지금 그까지의 이번 고음팀에서 시즌2에서 보면은 오늘 경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 분명히 생존을 떠나서 그 자신에게 성원을 해주고 있는 팬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니까 싶습니다. 자, 예, 경기를, 일단 두 선수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예, 맵을 좀 먼저 보고, 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죠. 서지훈 선수와 박성훈 선수. 서지훈 선수는 몬티오를 빼기를 원했고요. 박성훈 선수는 로키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입니다. 예, 파이썬에서 이제 두 선수가 맞추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전 16경기가 있었는데 모두 8대8로 아주 동률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한 종목에 그 기울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할 만한 그런 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박성훈 선수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수입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캐리어도 굉장히 빠질 줄 아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가 그냥 뚝심 있게만 플레이를 하려고 너무 그러니까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가 허점을 찔리면서 또 강구열 선수에게 패했던 것처럼 또 허무하게 패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서지훈 선수도 남의 어떤 그 플레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신의 전략을 순식간에 좀 바꿀 줄 아는 그리고 전술의 어떤 변화를 경기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좀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이 박성훈 선수가 상당히 전략적인 선수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또한 그러한 전략성을 보일 수 있게 되네요. 서지훈 선수와 박성훈 선수 파이썬의 경기 대스 프로토스 전적이 없고 박성훈 선수가 한번 패배를 기록한 바가 있네요. 예, 박성훈 선수는 2007 공식전 4승 6패입니다. 테란전이 1승 4패로 굉장히 저조해요. 네. 그런데 서지훈 선수도 최근에 2007 공식전 5승 8패고 최근에 프로토스전 1패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 선수 모두 대상대 종족전 최근 페이스는 썩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네요. 일단은 박성훈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서지훈 선수가 얼마나 빨리 눈치채고 대응하느냐, 이게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성훈 선수가 전략적인 플레이만 하는 선수가 또 아니거든요. 예, 32강에서는 윤용태 선수와 전상훈 선수를 전략과 정석의 적절한 조화로 무너뜨렸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예, 이번 경기의 흐름도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인 것. 일단은 박성훈 선수가 경기를 펼친다면 많은 분들이 참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무엇으로 눈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 예전에 이 파이썬에서 박성훈 선수가 경기를 가졌을 때에는 이재호 선수에게 패배했었던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호 선수의 드랍십 흔들기 그 다음에 지상적으로 아주 그 단단하게 밀고 내려오는 이재호 선수의 병력에 결국 지상 병력이 모자른 상태에서 들이받으면서 경기가 끝났었는데 네. 바로 그때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박성훈 선수 이번 경기 자신 스타일 그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 봅니다. 뭐 필요하다면은 다크템플러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그 다음에 확장 바로 캐리어를 띄우는 이런 식의 좀 테크니컬한 경기를 할 만한 가능성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보다 좀 높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박성훈 선수의 플레이에 대비해서 서지훈 선수가 얼마만큼의 또 수비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이 서지훈 선수는 32강전까지는 굉장히 그 돌아왔다 서지훈 선수가 라는 그 기대감을 많이 가지겠습니다만, 이 16강 들어오면서 이 강구열 선수를 상대로 그다지 좀 팬들이 원치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두 선수의 최근 10경기를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죠. 자, 예, 자, 서지훈 선수는 37패고 박성훈 선수는 46패고 높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간에 페이스를 좀 되찾나 싶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성훈, 박찬수, 강구열에게 지금 2연패를 하면서 예. 합쳐서 4연패를 하면서 서지훈 선수의 10경기 성적은 3승 7패, 박성훈 선수는 최근에 이규영 선수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전상훈, 윤용태, 뭐 김준영 뭐 이런 선수가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4승 6패에 약간은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최근 페이스는 서지훈 선수가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데 10경기 성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정리해도 될 듯하네요. 네. 자, 이 두 선수의 10걸음까지 보셨고요. 이제 경기 서기 안에서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8강의 네 번째 경기 임하는 선수 먼저 서지훈 선수입니다. 예, 16강에서 강구현 선수를 상대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가 그때 힘이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의 수비수 패배를 바탕으로 서지훈 선수가 과연 무엇을 더 깨닫고 왔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서지훈 선수 기본적인 능력은 누가 뭐 부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제 서지훈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너무 완벽한 경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좀 지나치게 많이 하다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무력하게 진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탈피를 해서 서지훈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어떤 변모를 꾀할 때가 지금은 아닌가 싶어요. 완벽한 파괴를 상대해서 서지훈 선수를 쓰러뜨리면서 서지훈 선수는 자신의 점을 제대로 좀 유망하게 발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자, 박성훈 선수도 소개해 주시죠. 예, 박성훈 선수 단판체 전적 그리고 MCM, AMSP 모두 50도가 안 되는 약간은 낮은 승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나 베테랑전, 대정부전답지 않은 부진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10경기 성적도 2승 8패. 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기회입니다. 박성훈 선수 이런 단판제 경기 하면은 박성훈 선수의 전략성이 왠지 궁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 경기만 딱 까내면 8강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승패를 떠나서 이 선수의 경기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박성훈 선수 대전이 되고는 하셨는데 이제 실속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남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재능을 보이는 선수가 박성훈 선수라서 박성훈 선수는 그런 자신의 재능을 경기 내에서 아주 조금 발휘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차라 이기는 대로 그냥 물량 싸움 하려다가 괜히 좀 들이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괴롭혀줄 수 있다면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네. 참 박성훈 선수도 데뷔 후 참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8강의 맛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 아주 뭐 경기 내용도 아주 재밌는 이기는 경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경기 내용도 네. 재밌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능력치가 전혀 뒤떨어지는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전에서는 많은 인연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박성훈 선수의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아쉬움들을 이번 와일드카드 진출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그 아쉬움을 좀 해소시켜줄 그런 의무가 또 선수 입장에서는 또 있는 거죠. 네. 네, 서지훈 선수나 박성훈 선수나 참, 이번 MSDN 8강 정말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네. 서지훈 선수 개인리그에서 성적을 못 낸 지 너무 오래됐고, 과거에는 뭐 개인리그 우승도 거머쥔 그런 경력이 있는 선수인데, 최근 페이스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프로리그는 물론이고, 뭐 개인리그에서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자신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늘 경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서지훈 선수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박성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6강에서 난적들을 꺾으면서 32강에서 난적들을 꺾으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었는데 이주영 선수에게 2대0으로 완패를 당했단 말이죠.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살아남는다면 프로리그는 물론이고 개인전에서도 팀플레이에서도 활약하는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7마리가 이번 곰 TBMS 시즌 2가 되는가 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16강에서 좀 힘을 못 쓰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기회가 됐을 때 그걸 충분히 살려내야겠지요. 또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오늘 8명의 선수가 나와서 그중에 한 명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것이 8강이거든요. 8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8명 중에 또 한 명이 되면 바로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담금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 바로 그렇게 되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8강에 갔을 때 이 선수들의 페이스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예, 뭐 좀 담금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8강 와일드카드전 8명의 선수들 중 한 명을 선발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은 선수는 아무래도 4강까지 가지 않을까, 4강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그 바로 오늘 살아남은 선수가 상대를 이제 강구현 선수를 상대했는데 그렇죠. 예. 그 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검투사를 뽑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살아남지 않으면은 기회가 안 주어지고 자신 죽게 됩니다. 예. 바로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바로 서지훈 선수, 박성훈 선수 오늘 뭐 여담입니다만 최연성 선수, 연보 선수 이 끝자리가 좀 같은 선수가 많이 있네요. 네. 예. 서지훈 선수, 박성훈 선수 아무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경기, 2경기는 강민선 선수, 송병우 선수가 살아남았고 세 번째 경기 연보성 선수가 살아남으면서 이제는 테란이냐 프로토스냐 이 싸움으로 지금 결정이 나게 생겼는데 이 맵이 파이썬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박성호 선수가 뭐 상대 본진한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것도 하는 선수인데 그런 걸 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심리전을 걸면서 정석 플레이 이런 것도 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서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 예, 서지훈 특유의 마이웨이 플레이 스타일로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예, 파이썬이라는 맵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기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 맵이에요. 네. 예. 역시나 상대 종족 프로토스로 몸을 풀고 있었던 서지훈 선수 그리고 디모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박성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다 준비가 됐죠. 지금 아이디 만들어서 다시 게임에 조인을 했고요. 네. 예, 서준 선수도 곧 있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단축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봤던 박성훈 선수 예. 종족 선택까지 마치고 서준 선수 전투 장비를 착용을 하고 이제 생존을 위한 경기를 펼칠 준비가 서준 선수만 들어오면 바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뒷목을 붙이고 있는 서준 선수. 예. 사실상으로 서지훈 선수는 뭔가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공격이든 간에 어떤 형태의 견제든 공격이든 간에 모두 받아내고 나중에 한 방 꽉 모아서 나가는 스타일이라면 박성훈 선수는 뭔가 상대방의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계속 주위를 분산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은 태클을 확보를 해서 태클이라든가 혹은 병력 조합으로 밀어버리는 이런 그 스타일이거든요. 예, 이런 아주 그 스타일리시한 그런 두 선수가 맞붙는 경기라서요. 게다가 이제 종족 밸런스까지 어느 정도 잘 맞는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참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생존자 또 가리겠습니다. 서지훈 선수와 박성훈 선수 이제 8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준 선수와 박성훈 선수 이제 파이썬 오늘 두 번째 이기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될 만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와이파이 결정 3강 네 번째 상대는 연보성이 될 예정입니다. 서지훈 선수와 그리고 박성훈 선수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정글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이제 4강의 도전장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경기 자, 전략가 박성훈 선수가 조용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의 프로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 박성훈 선수를 보셨고요. 누우시고요. 7시 쪽에는 서지훈 선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태어난 서지훈 선수. 자, 이제 풍경을 음성을 보도록 하죠. 예, 뭐 리버도 리버지만 이 박성훈 선수는 다크템플러도 아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선수라서 예. 박성훈 선수가 초반에 드라곤을 보여준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확장을 선택하는지 태클을 올리는지 정말 그 서지훈 선수는 촉각을 곤두세워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뭐 이 MSL 공팀 MSL 지금 16강 오면서 또 8강 가면서 테란이 아닌 종족들의 선전이 돋보이네요. 오늘도 뭐 번외 경기긴 합니다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일단 강민 선수, 송병구 선수, 프로토스들이 득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테란, 세 테란 일단 박정훈, 이재호, 최원성 선수는 이제 완전히 탈락을 하게 됐고요. 예, 네. 주목받던 올드 테란들이 모두 지금 탈락을 하는 그런 그 양상이죠. 그렇죠. 박성훈 선수는 일단 본진 안에 파일럿을 지었습니다. 네. 예. 본진 아니죠. 놀랍네요. 그렇죠. 뭐 프로브가 일찌감치 나가서 상대 본진한 게이트웨이 이런 것도 하고 최소 뭐 전진 게이트 뭐 이런 거 하면서 상대방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던 그런 선수인데 본진한 게이트 뭐 어시뮬레이터까지 올라간다면은 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략은 없어요. 뭐 다른 지역 몰래 건물 이후 뭐 다크 템플러, 몰래 다크, 뭐 몰래 리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서진우 선수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예,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이지 않고 싶어하는 서진우 선수를 만나고 계십니다. CJ 엔투스의 박영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중립 확장기지 정도에다가 아군과 템플 어카이브 지으면서 다크 템플로 써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자신을 확장하면서 물량 모으는 이런 그 방법도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코어까지 짚고 정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 소환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코어까지 올리고 정찰을 써나 여기도 지금은 입구 단속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정찰을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네. 최대한 자원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양선수 모두. 예. 초반에 뭐 정찰 일찍 가서 뭐하냐? 예, 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미네랄 조금이라도 더 채취해서 초반에 자원을 빡빡하게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경기 운영입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란 기지 정찰 게이트웨이 서치 뭐 요 정도 하면서 게이트 서치 요 정도 하면서 좀 일찍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 번에 찾아낸 서지훈 선수 코어 돌아가는 까지 하게 전략적으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네. 그렇죠. 예, 네. 이상하다 나는. 뭐 내려가다 자리가 자리니만큼 예 일단 뭐 전략적인 선수가 전략을 쓰지 않는 것 자체도 전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서준 선수가 아마 박성훈 선수보다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한번 머리니 가봅니다. 예. 머리는 좀 빼놓을 생각이 아닌가. 하나. 아, 다시 돌아오네요. 예. 돌아와서 프로브. 12시 쪽에 빼놨다가 드라군이 와서 두들기면 본진 안에 쑥 들어가서 2차 정찰.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예, 플레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투테스토리에 하나는 예. 멋진 턱까지 붙이고 있는 선수도. 상대방이 워낙 초반부터 외줄 타기를 즐겨 하고 또 그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상군 위주로 가지는 않을 거야라는 판단 하에서. 원게이트 로보테스트리어는 핵으로 밀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의외인 게 서지훈다운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요? 네, 네. 서지훈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 그 원게이트에서 그냥 드라운 찍으면서 태클 올리네? 그럼 나는 원팩 빠른 확장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지. 이러려면은 네. 아란다님이죠. 예, 탱크 위주로 좀 뽑아가면서 벌크의 스파이더마인과 그 다음에 스피드업 개발해서 탱크와 그 다음에 머린으로 그냥 그 탱크의 아크라이드 포로 그 드라운들 밀고 들어가면서 벌처 난입시키는 이런 플레이 하면은 효과가 클 수 있죠. 지금 나왔구요. 근데 되게 이거는 좀 노멀한 그러니까 좀 클래식한 스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접 구성상으로 봤을 때 머린 4개와 탱크 하나만 보여줬죠 지금. 예. 머린 6개 보여줬으면 상대방이 압박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가 게이트웨이 하나가 더 올라가면서 병력을 더 찍습니다. 근데 지금 2게이트. 예, 지금 어쨌든 2게이트이기는 해요. 오른쪽 터리다 오른쪽 터리. 예. 다른 게 아니고 오른쪽 터리에요. 자 머린 스가 파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왼쪽 병력이 뭐냐. 예,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가는 척 한 번 한 거야. 가는 척. 예. 뭐가 나오나요? 배터리 다시 예, 탱크 하나에다가 벌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 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돌아 나갔어요. 예. 지금 벌쳐 한 대가 다 돌아 나가는데 성공했거든요. 예, 중간 지역에 마이 매사라고 예. 또 드래곤이 이건 뭐 야 이거 몰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아 마이는 다 매사라고 잡혀야 되는 아이고 이 마인 둘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는 예, 그때 그러니까 서기훈 선수의 선택 기술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서기훈 선수가 근데 이 타이밍 그냥 접고 확장 들어가고 이런다면은 올라가야죠. 지금 올라가야죠 빨리. 야 서기훈 아직까지는 선수, 예 아주 되게 좀 클래식한 그런 그 예전에 로스트 템플에서 서기훈 선수가 막 보여주던 거가 다 보면은 예 그런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서준 선수가 벌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박성훈 선수의 체제에 먹힙니다. 그렇죠. 예 옵저버가 빠른 체제이고 원 게이트 로보틱스 그다음에 투 게이트 상황이기 때문에 탱크로 밀지 않으면은 저 드라군은 안 밀리거든요. 자 벌처가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어디 스피드업 가운데 있고 탱크 나와 시작합니다. 예. 드라군도 준비되어 있고 이게 자. 지금 마인이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마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체제가 여기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시간이 계속 끌리고 지금 안 계속 왔다 갔다 방황을 하고 있는 게 예. 자, 벌처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탱크 섞어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민되는 좋다는 얘기죠. 예. 탱크 두 대 섞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랬더니만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변에 많이 다 치워냈어요. 벌써 서준 선수에게 와, 나봅니다. 서준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이 벌처로 아주 제대로 지금은 상대방을 좀 그거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벌처가 샌드위치가 된 것 같은데 한마디 속에서 확장수 살아나가지 못하네. 요하나가
진짜 합니다. 서지훈 선수. 아, 글쎄요. 예. 바빠게, 바빠게. 박성호 선수의 확장 타이밍, 서지훈 선수의 확장 타이밍,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서지훈 선수가 벌처 주력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의 지금 드라곤 옵저버 이 체제를 상대로 힘을 그렇게 많이 못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박성훈 선수는 확장 준비하는 겁니까? 서지훈 선수는 그래도 지금 서지훈 선수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방어적으로 플레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금 팩토리, 예. 과감하게 팩토리 늘려주고, 예. 벌처는 그래도 드라곤 옵저버 체제를 마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우회하고 벌처로 스파이더맨 매설해주고 이런 플레이 해주고 있다는 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팩토리와 게이트웨이 숫자가 똑같으면 테란이 힘싸움에서 안 지거든요. 네, 안에 리버가 나왔네요. 리버가. 뭐 리버를 중심으로 이제는 보면은 되겠죠. 아무래도 다시 한번 위협을 좀 움직이는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서지훈 선수. 차트에 네. 리버가 타고 출발을 했는데 어느 쪽을 지나가고 있는 리버 여기 있네요. 팩토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한 이렇게 경기를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당기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지훈 선수는 약간 중반형 스택이었습니다. 아둔 올리고 셔틀은 유유히 날아갑니다. 터렛 이제 공사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경력들 앞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좀 비틀 보입니다. 자, 팀플이 우르르 위로 올라옵니다. 예, 머리까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벌처, 리버가 그냥 함부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 만한 그런 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벌처 좀 끊어주고. 그렇죠. 예, 네.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말 그대로 벌처만 끊어주고, 네, 욕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괜히 욕심냈다가 뭐, 저 터렛에 슥 뛰고, 머리내 마무리 당하고. 스피드 업! 다르죠. 예, 예, 예. 스피드업을 딱 시켜줬네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추가 확장이 늦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스피드업을 위한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예. 여기다가, 좋은데요? 예. 좋은데요? 예. 예. 리버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리버에 뭐 당하면서 팩토리 3개, 4개 이렇게 늦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지도 않았고 예, 당하지도 않았고 팩토리 잘 늘렸고 게다가 추가 확장까지 견제를 했다 이러면은 서준 선수가 진출한 한 번 분출로 상대방을 확 무너뜨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같은 경우에서 무서운 팀을 꺼내 리버는 지금 터지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러면 시즈모드 다 풀고 확 나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의지가 추가 확장 의지까지도 지금 끊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본진 안에 있던 탱크 풀어버린 거 아닌가요? 자, 다 풀었어요. 다. 예. 캐스터는 납니다. 상대방의 게이트웨이 상황 유닛이 얼마나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이 급해진 거는 박성훈 선수예요. 저 리버를 리버가 스피드업 되는 딱 그 타이밍에 추가 확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 머리에 잡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저 베르트 자체를 쓰고 또 거기다가 지금 뭐 대표 찍고 하려고 했어요. 예. 이렇게 예. 허준 선수가 딱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슬금슬금 하나 더 움직이나요? 예, 아니네요. 예, 마인이었네요. 예. 자, 허준 선수는 이제 박성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벌처를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또 가능합니까? 네, 피덤이 됐다고는 하지만 상대방도 모두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가 또 쏘면 쏜다고 언제나 그 데미지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뭐 굉장히 좋아요. 싹싹싹 피해가면서 자, 거기 찌르다 대로 놓고 쏜다고 잘 쏘는 게 아니에요. 리버가 그게 예. 안쓰는 상황. 예. 추가 확장이 늦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을 막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리버를 살려가면서 본진 자원 못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아, 서준 진출했어요. 좀 잠깐 더 나갔습니다. 자, 이제 진짜 리버 여기서 막히면 그냥 저 조인이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오늘 박진이다가 맞았네요. 마인매설하고 서지훈 선수 예. 쪽에 다시 한번 붙이면서 계속 저 조이기 라인 지금 여기까지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포스 세계는 진짜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예. 이쪽으로 숨죽어서 뒤에 들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빠져서는 만약 저 라인이 밀려버리면 서지훈 선수도 끝입니다. 예. 저기 진짜 붙들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예. 뭐 필요하다면은 터렛뿐만 아니라 근처까지 가서 서플라이 디포로 상대방이 못 달려들게끔 만들고 마인매설하고 이러면은 되죠. 그렇죠. 본진 자원, 안마당 자원 다 지금 예, 그 일단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예.
무리한 전진보다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천천히 그렇죠. 가도 할만해요 지금. 예, 아주 그 리버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그냥 과감하게 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수틀 조수틀 현재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런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예. 선에 아끼지 말고 건설하고 앞쪽에다가는 마인 아끼지 말고 매설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발 더 전진 조금만 더 전진해서 마인 매설 해놓고 상대방이 들이받기를 기다리는 서준 선수가 무조건 힘싸움에서 이기는 구도가 되는 거죠. 아, 저, 좀 예. 이 탱크는, 이 탱크는, 그렇죠. 이 탱크는 공격이 받게끔. 예. 예. 벽에다가 붙여가면서 전에 건설해도 굉장히 좋고요. 자, 마인메탈에서 질러 끌어내고 이러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굉장히 클래식하게. 까다롭지요. 6시, 로스트 템플 6시 테란이 둥지 쪽 앞마당에, 둥지 쪽 프로토스를 조이듯 그렇게 조여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거의 반쯤 조이게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뒤에 탱크 4대는 이제는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는 막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조금 더 병력이 쌓여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하이 템플러입니다! 여기 좋긴 좋아요. 에스트윈이라서 살았습니다. 방금 예. 중앙에 드론이면은 드론, 뭐 스트로브면은 스트로브 다 잡혔을 것 같은데 서준 이제는 가야 돼요. 이제는 조금 더 움직여서 예, 뒤쪽에 있는 탱크는 앞쪽 그 경미까지는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 네 대는 붙어야 돼요 더. 예. 한쪽 포스터스 병력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지금 저 다리를 잡았다고 마냥 좋은 그런 상태만은 아니거든요. 아 많이 많았고요. 말만 왔어요. 예, 왔습니다. 예, 벽에다가 붙여놓고 저 탱크가 저 드라군 저 네트워크 근처까지는 쏠 수 있도록 그래서 드라군들이 저 좋은 위치에서 달려들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타격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셔틀 플레이 지속적으로 해서 벽 뒤에 있는 탱크를 계속 지금은 잡아줘야지만 게이트웨이가 돌아갈 만한 시간을 벌게 되는 거고요. 아, 박성훈 선수 시간 캤네요. 예, 시간 캤어요 지금. 벌투가 워낙에 많아서 예 너무 몸 돌렸습니다. 이제는 안 싸우면 안 되거든요. 박성훈 선수가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견제 타이밍이고 뭐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을 싸웁니다. 싸워요. 자 첫으로 진짜 첫으로 풀려나면서 대박 와이드가 안 터졌고요. 아이템으로 나오는데 붙어가 지금 예 붙어요. 진짜 좋네요. 이거 너무 박성훈 예예 근데 뚫을 수 있을까는 봐야 돼요. 뚫는 게 문제죠. 아, 못 들었어. 예. 벌쳤을 때 이때 지금 한 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지금 당장 뛰쳐나가면 되거든요. 뚫을 지금 우르르 나와서. 그렇죠. 달린다. 그러면 뚫을 수 있는데. 구멍이 뻥. 그 전에 벌쳐가 먼저 도착해버리면 못 뚫습니다. 출발. 벌쳐 출발. 자, 지금 해야죠. 지금 셔틀에 태워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병력이 안 나오네요. 박성훈 타이밍 놓치는 것 같은데 예. 더지훈이 4강 예, 일단 와일드카트는 4강까지는 가나? 요. 가나!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더지훈이는 거의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글자만 쓰면 서준 선수 이름이 완성되는 그런 그 타이밍과도 같습니다. 자, 지워야죠. 앞마당 프로브를 속아줘야죠. 마인메서 하고 앞마당의 프로브를 잡아줘야죠. 걔는 없죠. 예, 아, 캐논이 있어라 있나요? 네. 그냥 프로그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박성훈이 시간을 놓쳤어요. 네, 힘들어요. 아이고, 하이테크, 그 다음에 드러지 떨어져서 아래쪽에 벽 뒤에 있는 테크 다 잡아먹고 이랬을 때, 드러지 한 분의 그쪽까지만 있었어도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는 방송 한번 나오면서 많이 기회를 잃고 있고요. 뚫었습니까? 뚫었습니까? 예, 아직 테크가 있거든요. 벌써 살아있고 그렇죠. 네. 살짝 그 뭐 진짜 고개를 살짝 뒤로 예. 버틴 수준입니다 지금. 예. 자 마침 무역사가 쓰러냅니다. 더지우 지나는 힘에 이거 더지우 끝까지 썼어요. 더지우 아 계속 안 쓰러지는 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또 박정훈 선수가 그나마 다행인 건 앞마당과 성지어 확장에 자원적 밴드가 없다는 건데 서지훈 선수가 앞마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이 후에 후속병력도 하면서 서지훈 선수가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딴데 도망가죠 됩니다. 자 계속 여기를 지금 가지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생산만 원활하게 해준다면은 생산만 막히지 않는다면 이 라인은 진짜 박정훈 선수 입장에서 크기가 불가능해지는 가깝습니다. 예, 지금 장르 구성도 좋지는 않아요. 셔틀 두 개가 계속 게릴라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내성도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하고. 글쎄요, 근데 왜요? 지금 벌처럼 그냥 한 대 정도만 정찰하고 저 라인을 예 라인을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런 게릴라 플레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자, 그나마도 당하지는 않았고. 예. 예, 이러는 동안에 박성훈 선수가 병력 비율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딜런만 있어서도 안 되고 드라군 생산하고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딜런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저기만 문제적인데 여기만 뚫으면은 박성훈 선수 아주 좋아하게 보실 수 있는데 벌처가 있어야 돼요. 벌처가 있어야 안정감이 생기고 고준 선수 진짜 조심조심 나가네요. 조심조심 정말 실수로 보인다. 예, 여기까지 와서 뭐 사실 뭐 조심하는 것이 당연히 또 좋죠. 네, 뭐 웬만큼 좀 이겼다 싶으면은 다 뽑아가지고 과감하게 밀던 서준 선수에서 이제는 뭔가 좀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좀 스타일상의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여기 뭐 마인 대박이랑 팍 쳐가지고 저거 병력 다 잡혔다면 아직까지는 보이는 게 터지지 않을 것 같아서 꽉꽉 묶였어야 돼요. 예, 프로토스가 자원적인 신장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자원적인 타격은 없어요. 하지만 앞에 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그렇죠. 저쪽으로 들어만 들이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싸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대만 체크하면 됩니다. 확실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벌처가 다수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 자, 포격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면으로 못 간다면 첫돌 두 개로 바깥쪽 본진 왼쪽 구역으로 상대방이 병력이 없는 틈으로 병력을 좀 바깥쪽으로 내보내서 한 3대팀 동원에 딜러시 한 대가량 공중에서 떨어진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도 지금 여의치 않아 보이고 설사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탱크는 거의 잡히지 않았고 벌처와 마인만 소비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물량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빨리 들어와서 안바다가 깨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그냥 다리만 잡아놓고 있으니까 답답한 쪽이 뚫어야 되는 상황만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아, 물량이다. 나 근데 그러면서 조금씩 좀 더 한 반복씩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안 좋아요. 자원 다 먹을 때까지 한번 시원하게 들이받아 봐라 라는 그런 심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장 하나 더 가져갔고 투하머니 돌아가고 있고 빅토리에서 유닛 나오는데 지금 뭐 별다른 지장 없어 보이고 야, 이 경기는 진짜 서지훈 한 횡만 더 보여주면 됩니다. 4강 일단 와일드카드죠. 4강 서지훈 연보선 이 가능성이 가는 것 같은데요. 병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진짜 뚫기 싫을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싸우기 싫을 만큼 아 진짜 천천히 천천히 좀 말해요. 드라군 드라군 멈춰. 지금 전원이 나갔는데요. 드라군의 전원이 잠깐 나갔었습니다. 자 서지훈 기회 잡마 박성훈 선수를 상대로 서지훈 선수가 정말 네, 지금 목표들은 놓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고 박성훈 선수에게 탈락을 구원하고 잡히는 연보성 선수와 와일드카드 결승전을 놓고 접전을 펼쳐내는 사실 운명 결승전에서 서지훈 선수 와일드카드 8강에서 4강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아, 정말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숨이 퍽 턱턱 막혔을 것 같아요. 네, 뭐 로스트 템플에서 경기하는 것처럼 2시와 6시 쪽에 있는 테란이 경기하는 것처럼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지훈 선수가 투팩으로 시작을 하면서 벌초의 이득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상대방이 원게이트 로보틱스 그다음에 두 번째 게이트웨이가 올라가는 빠른 옵저버 체제였기 때문에 벌초로 좀 이득을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자마자 앞마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탱크를 모으고 스피드업된 리버가 들어왔었을 시점에 센터의 절반 이상을 진출을 하는 이런 과감한 진출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구 쪽에다가 성벽을 쌓는데 성공을 거뒀죠. 그 성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이받아봤습니다만은 결국 그 조이기가 너무 단단하고 또 서지훈 선수의 서두르지 않는 조이기에 의해서 패배하게끔 됐네요. 예, 그 선수 대화를 나누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선수도 함께 나와서 팔짱을 끼고 있네요. 예, 경기 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서지훈 선수가 좀 달라진 점이 사실 서지훈 선수가 투패를 하는 거 보고 저는 올인 러쉬를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패 빠른 조이기
그것을 통해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인 확장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식의 스타일 변화 분명히 주목할 만한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네 선수 그 다음으로 강민성 선수, 연보성 선수, 연보성 선수 남북이에요. 다음 팀은 강민성 선수, 선수 선수 결국 와이드컵 결승전은 프로토스와 태양의 경기로 압축됐습니다.